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한방에서 눈건강제로 잘 알려진 결명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명자는 눈을 밝게 하는 씨앗이라는 뜻으로 옛부터 아침 공복에 이물 한 잔을 마시면 간이 살아나고 보약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성미는 달면서 쓰고 차가우며 간과 대장에 들어갑니다. 결명자는 대표적으로 눈건강에 잘 알려져 있지만 그동안 알려지지 못한 놀라운 숨은 효능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 고콜레스테롤 수치 저하와 골다공증, 치매 당뇨, 기억력 개선 등이 실험에서 매우 유효하다는 실험 결과가 나와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먼저 식품개발연구원에서 고콜레스테롤 식이를 섭취한 흰쥐의 체내 지질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에서 결명자 추출물을 첨가함으로써 증가된 간장 지질 함량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혈청 총 콜레스테롤과 유리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함량까지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유리지방산과 과산화지질, 간지질 대사 등에도 모두 유효한 반응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혈관 내벽의 찌꺼기가 자꾸 침착되면서 혈액이 지나가는 통로인 혈관을 좁아지게 하고 신체의 각 기관에 공급될 혈액의 양이 줄어들면서 각종 혈관 질환을 일으킵니다. 이 중에서 경동맥에 문제가 생기면 뇌졸중이, 하지동맥에 문제가 생기면 다리통증 혹은 괴사가 일어나는 등의 혈관의 종류에 따라서 증상도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실제 혈관벽은 소나무의 나이테가 1년에 하나씩 생기는 것처럼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노화에 따라 저절로 혈관이 두꺼워집니다. 그런데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혈관벽까지 더 두꺼워지게 되어 혈관에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각종 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관상동맥질환 그리고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 생기는 뇌경색증 고지혈증, 사지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는 말초 혈관질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게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고,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꾸준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임상시험에서 100명의 혈청 콜레스테롤 환자에게 결명자 추출물을 먹거나 투여해서 경과를 지켜봤습니다. 그 결과 혈청 콜레스테롤이 484에서 210mg과 평균 246-91mg이었는데 치료 후에는 110에서 208mg으로 하강이 되었고 평균 87.9%가 강화되었습니다. 투약한 후 대부분 병례에서 각기 다른 정도의 하강이 있었는데 2주일 이내에 85%가 정상 수준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4주일에 96%가 정상 수준에 달했으며 총 유효율은 무려 98%로 거의 모든 환자에게 하강되는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관찰한 5명에게는 투약 정지 후 혈청 콜레스테롤은 다시 점차 높아졌지만 투약을 재개하면 또다시 하강 현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복용 후에 85%의 환자는 현기증과 두통, 몸에 기운이 빠지면서 정신이 몽롱한 느낌, 허탈감 등의 증상이 개선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혈청 콜레스테롤 강화작용은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일시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치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복용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콜레스테롤과 고지혈증 환자들은 결명자를 차로 만들어 1회 20ml씩 1일 3회씩 공복에 마시면 되고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식사 후에 복용하면 됩니다. 또는 체질에 따라서 주로 삼백초와 가시오갈피, 독활, 돼지감자 등을 함께 달여서 복용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결명자의 용량과 효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 양이 적으면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작용으로 일부에서는 복창과 설사, 오심과 구토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 대부분은 복용하고 나서 초기에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복용하여도 크게 영향은 없었으며 자연적으로 소실되거나 없어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결명자 추출물이 골다공증 억제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골대사 건강에 유익한 효과를 줄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임상시험에서는 치매 치료 및 기억력 개선에도 효능이 있음이 밝혀져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밭에서 채취해온 결명자는 물에 깨끗이 씻은 후에 1-2일 정도 적당히 건조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기름기가 하나도 없는 프라이팬에 약한 불에서 10분 내외로 타지 않게 노르스름하게 볶으시면 됩니다. 볶은 결명자는 열기를 완전히 식힌 다음에 밀폐용기에 담아서 이처럼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를 끓이실 때는 물 2리터에 한두 스푼 정도 넣고 끓이시면 되고 냉증이 심하신 분들은 따뜻한 성질의 대추나 감초 또는 숙지황을 함께 넣고 달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진하게 끓이면 쓴맛과 특유의 향으로 인해 거북할 수도 있으니 체질에 맞게 농도를 잘 조절해서 냉장 보관해 두었다가 하루 3회씩 드시면 됩니다. 결명자는 차가운 성질을 가져서 저혈압과 수족냉증, 그리고 설사가 잦은 사람들은 더 심해질 수가 있으니 이점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산부는 자궁수축으로 인해 복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돼지띠, 뱀띠, 토끼띠, 닭띠, 쥐띠 12월과 1월생, 해시, 자시, 묘시, 태생들은 간혹 복용 시기에 따라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즉각 복용을 삼가하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